안녕하십니까. 스누미의 안석균입니다. 오늘은 문제생의 일상은 어떤가? 예, 그거에 대해서 촬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은 그 이영은이라는 친구가 다른 일상 영상을 찍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전 음대생인 저의 하루를 좀 담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갑니다. 너무 덥져가지고 얼굴에 자국이 났습니다. 목소리도 안 쉬었어요. 아무튼 대충 화장을 하고 학교에 갈 겁니다. 화장은 정말 귀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크림만 바르고 학교에 갑니다. 12시 수업인데 가는 시간이 한 2,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 35분이에요. 그래서 얼른 가봐야 되긴 해야 돼가지고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할 일이 조금 많아요. 이따가 음대 수업이 있고 음대 기말 실기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제거 따로 어제 반주를 마쳤었는데 지금 실내와 기말 실기가 문제가 조금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도 연습이 다 많이 안 돼가지고 다가 2시? 그쯤에 목관 퀸텟, 목관 오중주 연습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한 4시나 4시 반에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클라리넷, 바순, 피아노 이렇게 6중주로 해서 또 연습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실력 팀이 두 개다 보니까 그 두 개를 다 연습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이따 7시쯤에 오브리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오케스트라 오브리를 또 가야 됩니다. 좀 바쁜 날이라서 영상 분량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서 아무튼 쭉 가보도록 하죠. 자국이 장난이 아닌데? 아무튼 빠르게 봐. 아 배고프다. 끝입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립밤을 바르고 나갈 거예요. 힘들다. 끝입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하자. 그리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가방에 뭘 넣어야 되냐? 뭘 넣어야 되지? 아이패드를 넣어야겠지? 핸드폰 충전기? 그 가방을 5초 만에 쌉니다. 뭐? 가방은 뭐 매지? 나 오늘 코트는 뭐 입지? 오늘은 이 코트를 입습니다. 양말을 신고 아이패드를 들고 중간과 정생 휘휘휘 밖에 나왔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9시 20분에 알람을 했는데 어제 한 새벽 3시 반쯤 반 것 같아요. 9시 20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연습을 하다가 이제 여유롭게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연습은 개뿔. 진짜 10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게 수업은 아닌데 저희가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는데 작곡가 분들이 곡을 써가지고 이제 피아노과 학생들이 연주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수업은 오늘은 아닌데 시간에 다 같이 맞춰서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늦잠을 자버렸답니다. 어? 왔니? 이거 스누미 일상 촬영. 소연아, 그 혹시 추워서 불렀니? 네가 아니다. 네, 이번에 들을 수업은 시청청음 수업입니다. 뒤지게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처음 해요? 아니, 지금 수업 한 5번 했는데. 시창이 아니었어요? 시창은 저거밖에. 시창청음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창청음. 말 그대로 시창을 하는 거고 처음 하는 거. 그걸 누가 몰라? 쉽게 말해서 악보를 읽고 노래를 불러서 정확한 음정과 리듬을 익히는 연습이 시창인데 처음에는 피아노를 교수님이 쳐주시면 그걸 듣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작곡가가 왜 하고 있어요? 그 작곡가가 되는데 우리가 왜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엔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윤석진이 마디랑 악보 필사를 진짜 병적으로 예쁘게 잘하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얘는 삐뚤빼뚤을 용납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악보 그랬더니 이렇게 막 진짜 미친놈이에요. 아, 전 이런 거 뭔가 약간 살짝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놈이에요. 사페예요, 사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에 눈이 왔나 봐요. 곡슬곡슬 눈이 왔습니다. 여기가 220동이라고 작곡가 건물이거든요? 음대는 아닌데 작곡가 건물에서 다 같이 연습을 하기로 해서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연습을 하고 오겠습니다. 약간 혼날 것 같아.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아, 어떡하지? 이제 진짜 도착했어요. 안녕.
이제 갈까? 차이 너무 큰데. 이게 아티스트예요. 이게 아티스트라고. 어떤 게 아티스트죠? 자유로 틀에 박혀 있잖아. 몇 개 틀이 박혀 있어? 아, 실력 해야 돼? 꼭 연습을 해야겠어? 안 하는데? 네, 우리 그럼 너무 지금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음대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와야 하는 카페, 느티나무 카페입니다. 느티나무는 학교 전체에 좀 다 있는데 음대 건물에 딱 하나 있어가지고 항상 여기만 오면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잉어와 아이스초코. 이제 저는 실력을 하러 갈 겁니다. 팀원이 6명 정도 있는데 저까지 앞에서 정말 피곤해요. 힘들어 죽겠네요. 대낮부터 지금 팀을 싹 다 빼고 있는데 이영은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뭔가 찍고 있겠지 뭐.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이 오늘 선생님들이랑 짜르르르 앉아서 다 같이 수업하느라 수업하는 영상은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피아노 치는데도 건반이 너무 차가워서 여지 손이 진짜 너무 차가워요. 나는 학교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나서 더 이상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갑니다. 집으로. 다 아니라 동네로. 오늘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한 2시간 할 줄 알았는데 사실 뒤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나가겠어요. 이곳은 저희가 파나컵조와 오케스트라를 하는 스페이스 펜타.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들고 열심히 연습을 해봅시다. 다음 실력하러 장소로 이동해 왔고요. 이 방에서 한 번 더 다른 실력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아니. 저희 일정은 대부분 끝이 났고 이제 오브리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7시에 하는 건데 지금의 끝난 시간이 5시 9분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남는데 원래 같으면은 이 시간대쯤에 연습을 했었는데 독주회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할 게 없어졌어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저녁을 먹어야 되나?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먹은 게 바빠가지고 느티나무에서 잉글리시 머핀 아이스 초콜라떼 2개 먹었어요. 이게 음대생의 일상 중 하나죠.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연습 시간이 있고요. 총 3번의 리허설을 통해서 한 번의 연주를 하는 그런 오브리입니다. 중간에 시간이 떠가지고 리허설 하는 곳을 먼저 가서 근처에 편의점이 있으면 거기서 저녁거리를 좀 때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 식당에서 때우면 40분 내지 1시간이 걸리고 편의점에서 때우면 그나마 좀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배를 채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빠듯한 시간에 빠르게 배를 채우려면 편의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열심히 운전을 해서 리허설 장소가 있는 남부터미널까지 갈 것입니다. 시간이 뒤지겠다. 분명 아침에는 그렇게 막 피곤한 눈이 아니었는데 이게 저녁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동태 눈이 되어버리는 그런 마법같은 현실이 어떻게 매일매일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침에 시청처럼 끝나고 그 다음에 실내악 연습 끝내고 두 번째 실내악 연습도 끝내고 오브리까지 끝내면 저의 모든 일정은 다 끝이 나는 거죠. 가서 쉬어야 되는데 하필 오늘 한국과 포르투갈 축구전이 있어요. 아무리 바쁜 음대생이라도 축구는 못 참습니다. 가야 돼요. 우선 편의점 근처에 도착을 했고요. 가서 밥을 후딱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오브리 뛰러 가야 합니다. 와, 기법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비겼어. 급한대로 마음에 내려서 먹어야 하는데 오늘따라 입기장이 좀 땡기네. 갔다가 수고하셨지. 커피를 마시면 호흡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서 커피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따가 집 가서 축구 볼 때 드리겠어서 좀 아껴 먹는 걸로 합시다.
탄산을 또 마시면 막기보다가 트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산도 안 되겠다. 액션 하나 마시고. 예, 이렇게 얘네를 해결합니다. 요즘 바빴어가지고 또 제대로 못 먹고 밥 먹을 시간마저도 쪼개서 계속 제 악기에 관한 얘기들을 계속 해줬어야 돼가지고 소화 기능도 약간 안 좋아지는 느낌. 일단 이걸로 저녁을 떼고 해야겠다. 6시 40분이니까 20분 남았네요. 가서 앞걸이 먼저 닦고 아크 풀고 집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침대를 다 챙기고 오브리지를 내려가는 중입니다. 리허설 하는 중에는 터지 못해가지고 아마 끝나고 다시 영상 켜게 될 것 같아요. 이따 보시죠. 네, 이렇게 모든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이 9시 20분이거든요. 그래도 10시에 끝나는 일정이었는데 40분 일찍 끝났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제 일정이 끝났고요. 이제 집만 들어가서 이따 밤에 축구만 보면 끝이 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음대생의 일상이 아니라 스물뮤의 멤버 한석진의 일상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긴 한데 이러겠죠. 거의 대부분 저랑 비슷하게 실력하고 학교 수업 듣고 연습 좀 하다가 뭐 오브리 있으면 오브리 갔다가 집 가는 게 음대생 대부분의 생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일상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요. 음대생의 일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Thank you.